아이언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이언맨이다. 이거는 그냥 헐크 같은 느낌. 프리셋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왜 제가 제가 네, 안녕하세요, 애증이 여러분. 일렉기타에 대해 토론해보는 일기토의 타의자를 맡은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출연진 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먼저 AD님부터. 네,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이고요. 기타리스트 AD입니다. 주인장. 네, 그럼 다음은 쪼명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쪼명입니다. 제가 마태쇼 짱팬이라서 레퍼런스로 두고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일렉기타 씬에는 또 그런 영상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최초 아닌가요, 최초 여기?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네. 아. 네, 그럼 다음은 치치님. 아, 네. 창원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치치구사라고 합니다. 와, 스트리머, 스트리머. 치치님은 트위치에서 활동하시는 스트리머 분인데 말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제가 또 섭외하게 됐습니다. 매력 올라와주세요. 대화도 좀 해주시고. 자, 그럼 다음은 펀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논 변주곡 커버 영상으로 알려져 있는 기타리스트 펀투라고 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이. 드디어 검은 뽑으셨어요. 스타가 왔네요. 드디어 펀투님을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최고. 그러면 사회자님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방구석 기타리스트이자 무려 2년 동안 AD님께 게일리슨을 받아온 타이자 김상인이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저희 최장기 수제자입니다. AD라인. AD라인. AD, 이거 라인 타시는 거 아닙니까 벌써?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 마음대로 안 돼요. 일기토는 일렉기타에 관련된 의견이 분분한 양자택일 주제에 대하여 경험자들이 모여 토론을 함으로써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토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도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또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는 많은데.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기타를 배우기 전에 일단 영어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주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주제죠, 이거? 뚝뚝이 VS 멀티팩. 아, 이거. 아, 분분하겠는데, 이거?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멀티패터가 좋은데. 오, 논란을 벌써 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일단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AD님과 쪼맹님께서 각각 팀장이 되셔서, 게스트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통해 가고 싶은 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긴 사람이 원하는 팀을 가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원하는 팀을 고르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저 찐 애겠습니다. 둘 다 좋은데, 솔직히. 저도 둘 다 좋아요. 가면은 두 분 중에 한 명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지는 사람이 AD님께 가는 걸로 하죠. 아, 잘해놓고 하겠다. 아, 그런 겁니까? 약간 지길 바라시는 듯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진짜 그러셨네. 두 분이서 팀 하셔야 되는 거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뭡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기가 어떻게 또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 후공을 정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가위바위보로 정할게요. 이거는 대표끼리? AD님 VS 쪼맹. 와라. 대표님 갑시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없다! 이거. 승발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쪼맹팀이 먼저 성공을 정했으니까 쪼맹님께 동전을 드리고 숫자가 나오면 뚝뚝이, 그림이 나오면은 멀티패터. 야, 이거 먼저 볼 수 있는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공, 후공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갑니다잉. 숫자! 그러면 이쪽이 뚝뚝이네요. AD팀은? 자리가 또 멀티패터. 괜찮네요. 여러분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주작 아닙니다. 리얼 브라이언입니다. 멀티가 좋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참고로 패널들은 각 팀을 무조건 옹호하는 입장인데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헛소리해도 좀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때 안 쓰면 싸는 게 맞게 되세요. 때 쓰기 전문입니다. 26년 때 써가지고. 싫어도 옹호해야 한다. 아, 좋아요.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순간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자, 쪼맹님,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일어나서 수고해줬습니다. 안 돼요. 집에 가기 찬스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라고 아이템이 또. 아, 뭐가 있나요, 이게? 아. 짜라자라자짜짜라자라자짜오오. 일단 찬스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빵! 찬스인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자, 그 다음. 사회자 강타 2분 30초 만. 3대2, 3대2. 아니, 이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거 아이템이거든요. 무조건 저희 말 들어주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의견도 내주고. 그 다음. 그 주제 언급 노. 뭐야? 이제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라. 가격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지 말아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은 적팀 강탈. 적팀 강탈. 재밌겠네 이게. 폰트를 데리고 와야 여기서 각각 두 개씩. 자, 그럼 아까 동전 던지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쪼맨 팀이 있죠. 그럼 쪼맨 팀이 먼저 또 가져갈 권리를 아, 요거 하나 아, 자 예. 와, 컴온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박수 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두 번째 게 항상 오케이. 그 주제 언급 노 오, 저걸 뺏겨 가장 좋은 찬스를 이것도 가정으로 AD 잘 써야 되는 거 그러네요. 첫팀 강탈과 사회자 강탈. 와, 무슨 놈들이야. 성공팀부터 자유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야, 멀티 임팩터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까? 꾹꾹이가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죠. 아~ 아~ 자, 그럼 펀트님. 네, 여러분. 진짜를 선택하십시오. 디지털 이펙터 이름 자세히 보면 뭔가 짝 아디도스 이것처럼 이름 다 조금씩 바뀌어있죠. 결국 뭔가를 따라했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기계를 쓰셔야 진정한 소리를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아, 가짜다. 자, 그럼 AD팀. 자, 여러분. 이따만한 페달보드 쓰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컴팩트한 멀티 이펙터 쓰실 겁니까? 훨씬 예쁘게 생겼어요. 멀티 이펙터는 외관상 또 디자인도 예뻐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가사가 비싸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각 팀의 자유 발언 잘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 건데요. 쪼맨 팀이 성공을 먼저 고르셨으니까 먼저 쪼맨 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네. 단점을 먼저 빨리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번 찔러보세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기계예요. 기계. 기계인데 여기는 공과 일로 이루어진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아. 냄새가 나요. 벌써부터. 뭔 냄새지? 디지털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 디지털 냄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앰프게인과 국기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진짜입니다. 꽂으면 소리가 나고 돌리면 그 노브의 역할을 하는 말이 더 필요합니까? 아, 설마 이게 끝인가요? 뭐, 저희 무조건 이기게 되죠. 약한데? 어라? 자꾸 진짜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아. 있습니다. 지금 실존하고 있어요. 아. 이 디지털의 장점이 또 뭡니까? 따라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또 쌉니다. 가격이 싸요. 그게 사실 충분히 요즘 기술이 또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는 또 뭐 POD 옛날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냄새 좀 나긴 했어요. 네, 뭐 POD 2.0 XT 빨간 궁뎅이 그런 시절일 때는 확실히 멀티 또가 좀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가격과 퀄리티를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퀄리티는 비쌀수록 잘 나와요. 멀티로. 아,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물론 꾸꾸이도 비쌀수록 잘 나오지만 하지만 멀티 이펙터는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딜레이만 오버드라이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80만 원짜리 멀티를 사야 돼. 그것 때문에 아, 살펴. 내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기능. 예를 들어서 핑퐁 딜레이 사용하시나요? 거의 안 사용하죠. 네. 저 씁니다. 피치 시프터 옥타버 다 아, 쓰죠, 다 쓰죠. 전부 다 사용하시나요? 아, 당연하죠. 장르가 혹시 사이키델릭이 있을까요? 아, 작곡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4개 있죠? 이거 한 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일렉기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낮기 마련이고요. 근데 이제 장비를 만약에 저런 걸 하나하나씩 다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만져보고 내가 이런 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거 하나 사가지고 어, 이게 내 톤이랑 안 맞는데 다른 걸 사야 되나? 이게 좀 힘들단 말이죠. 근데 멀티 이펙터는 쓰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배열도 해보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톤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어요. 이게 또 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제가 옛날에 이제 보통 처음에 일렉기타를 친다 하면 약간 그 드라이브 걸린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일렉기타스러운 소리를 내고 싶어 그렇죠. 하잖아요. 어, 메탈이라든지 약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네이버 카페에다 물어봤어요. 이런 거 소리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DS1 쓰래요. 답은 DS1이다. 네, 아, 그래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 SM3 똘똘이 앰프라고 하죠. 아, 맞아, 맞아. 작은 앰프 걷다가 이제 DS1을 연결했는데 아, 소리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그 멋있는 소리가 아닌데? 하이게인이라든지 소리 네, 문제가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제가 그 다음에 산 게 디지텍의 RP50이라는 아 저도 썼습니다 그거 네 아 역시 고립팀 역시 그거 소리 구렸잖아요 DS1 하나 쓰는 거보다는 뭐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 리버브를 걸어봤어요 야 걸고 그래. 치니까 와 내 콘서트장에서 기타를 치는 그 기분 그 뽕에 취해가지고 이겼다 그냥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리버브라든가 딜레이라든가 그런 컴프레서라든지 그런 걸로 공연장 뽕에 취할 수 있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가지 코러스도 있고 와우라든지 와우도 있고 플랜저도 있고 하니까 그냥 DS1 하나로만은 즐길 수 없었던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아 명륜진사 갈비 명륜진사 이펙터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명륜진사 갈비 1인분에 13,000원 네. 근데 한우 먹으러 가면 비싸죠. 그렇죠. 왜 비싸죠?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아.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게 나오시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페달보드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를 실력을 늘리려면 멀티 이펙터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라우팅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그럼요. 실제로 있는 기계를 먼저 사용을 해봐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네. 거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써봐야 되는데 저게 한 개 거의 한 10만 원에 육박한단 말이죠. 신품으로 사면. 아, 평화로운 이거를 아, 중고가 좀 좋긴 해요. 근데 이거를 배열을 할 때 계속 사야 된단 말이죠. 수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수급 없이 내가 다 만져보고 다
만져보고 다 해보고 직접 쳐보고 어 이 소리 괜찮다 뭐 그렇게 했을 때 가격대를 더 높여가지고 더 좋은 소리 나고 이게 또 아날로그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기가 굉장히 뭐 시그널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맞아. 파워도 사야 돼요 파워 서플라이즈 네, 그것도 사야 되지 뭐 케이블도 많이 사야 되지 케이블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해야 되는데 네. 이 디지털 이펙터는 그냥 버튼 하나로 그냥 그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 네 개 이거 한 방이면 끝나요 네. 이 멀티 이펙터 가성비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 네, 가성비로는 어쩔 수 없는데 네. 결국에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곳은 방구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큰 볼륨의 스피커에서 연주를 하면은 결국은 꾹꾹이 소리가 확실히 진짜 소리가 납니다 아~ 그리고 방구석에서는 뭔가 좋은 소리라고 만든 소리가 공연장에 항상 가면은 뭔가 항상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건 맞아요 꾹꾹이가 확실히 이렇게 앞으로 뻗는 건 맞아요 네. 이게 약간 뒤로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굳이 공연장에 나가지 않고 내 기타 내가 이렇게 뽐낼 수 있단 말이죠 초보자분들이 멀티팩터 처음 샀을 때 어? 소리가 왜 이러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톤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해도가 없을 때 자기가 이렇게 만만지다 보니까 노이즈도 엄청 심하고 그런 거를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저런 거 처음 샀을 때 모르거든요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레벨만 조정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쓰면서 자기가 이걸 컴프레서를 걸고 노이즈 게이트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걸 톤을 만약에 멀티팩터로 톤을 자기가 잘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멀티팩터 아니면 더 좋은 꾹꾹이 사도 재구성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만들지 못해도 돼요 이게 트리 네. 프리셋이 있단 말이야 프리셋 자, 프리셋이 끝났죠 네. 그걸로 뭐 프리셋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손쉽게 저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본인 경험에서 나온 문제는 그 사운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지 않아요 방금 멀티 이펙터로 막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했죠 싸그리 무시하고 1번 패치, 2번 패치 그 다음에 댓글로 프리셋 공유 좀 해주세요 사과하고 보내주세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괜찮네 그냥 오. EQ만 좀 돌리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라우팅으로 어떤 이펙터가 적용이 돼 있는지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매뉴얼도 안 했고 공부도 안 하고 뭐예요 이게 자 근데 제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공격을 좀 해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 딜레이 페달 있죠 네 딜레이 딜레이 페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아요 저도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었어요 네 뭐 아, 미리 세컨드냐 뭐 몇 분 음표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거를 만져야 돼요 이게 귀찮아요 그거 미리 세컨드 계산해야 돼요 그렇지 페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BPM 설정을 아 그렇죠 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숫자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일일이 돌리지 않고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보면서 수치를 보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설정 안 하면 녹음했다가 다시 녹음해야 돼요 그 딜레이 그렇죠. 때문에 네. 꾹꾹이 계에서도 좀 전문적으로 딜레이를 쓰시고 싶은 분들께 그런 장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꾹꾹이라고 무조건 아날로그 아니잖아요 그럼요. 디지털 꾹꾹이도 있습니다 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태템포라는 게 있어요 태템포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꾹꾹이에서 나온 거예요 또 뺏겼다 아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쪼맨 강탈하겠습니다 아 좋아 쪼맨 강탈하겠습니다 씁니다 오늘의 동치가 내일이 자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죠 일단 딜레이는 멀티가 좋죠 아 2단계가 일단 굉장히 많고 딜레이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들고 다닐 순 없어요 BPM에 맞춰서 특히 레코딩할 때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음표도 나와요 아 3분 음표로 할지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렇죠 점으로 할지 이거 써야 될 것 같아 아 딜레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아 인정해요 아, 네. 제가 생각하는 멀티 이펙터의 장점은 앰프 시뮬레이팅이 있다고 봐요 아 이거 지금 방금 가셨던 거 아세요? 못 물리셨네 왜냐하면 꾹꾹이는 앰프에 어쨌든 물리잖아요 그렇죠 공연장에 아. 제가 원하는 앰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못 쓰죠 근데 개인은 메사북이 쓰다가 클린은 팬더 쓰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많은 앰프를 체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캐비넷도 설정할 수 있어요 네. 뭐 메사북이 앰프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고 고그너 앰프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소리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앰프 몇백만 원이죠? 다 살 수 없죠 맞아. 멀티팩터는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으로라도 똑같진 않지만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벌써 네. 이런 뉘앙스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적어도 네. 메사북이가 이런 거구나 그거 다 살려면 올해 처음은 벌어야 돼요 컷!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여기서 아 네 부티크 네. 이펙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를 들어서 써 라이엇이라던가 부티크 이펙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야 설명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하이엔드예요 하이엔드 이펙터 계열 중에 네. 거의 최상위급 비싼 꾹꾹이 네네 뭐 꾹꾹이 하나에 뭐 30만원 이상 하는 근데 그런 친구 특 멀티 이펙터 앞에도 불려요 그건 뭐냐 멀티에 있는 개인보다 좋다 이거예요 아 같이 쓴다 요새 멀꾹이라는 말이 유행을 해요 맞아 많이 써요 그거
근데 보통 멀쿠기를 쓰시는 분들은 공간계나 모듈레이션은 멀티컬을 쓰는데 앞에 오는 컴프레서, 드라이브, 디스토션은 꾹꾹이를 써요. 이건 뭐냐? 그쪽은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니까요? 여기가 좋아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 경우를 또 말씀드릴게요. 실무 실무. 네. 제가 라인 6 헬릭스라는 멀티팩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헬릭스 좋아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멀티팩터에 있는 앰프 게인을 쓰지 않고 멀티팩터에서는 모듈레이션 계열이나 이제 공간계 계열 그런 이펙터들을 쓰고 앰프 게인으로 맞아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꾹꾹이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이펙터만 해도 코러스다 뭐 트레몰로다 그 연료 연결할 게 너무 많잖아요. 비싸요 비싸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 하나로 다 끝난다라는 거. 배우는 차원에서는 그 점에서 멀티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궁극적으로 소화하시는 분들이나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꾹꾹이를 쓰고 있죠. 편함은 꾹꾹이다. 네. 아날로그 궁극의 소리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돈지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 말 한계가 없어요 여기는. 그 빈티지 이펙터도 있잖아요. 비싼 것들 막 몇백만 원짜리 CS808 뭐 이런 거 네. 오리지널 뭐 이런 거. 근데 욕심을 내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레벨로 더 갈 수 있는데 멀티는 뭐 최대한 비싸면 얼마 정도 하죠? 제가 말씀드린 헬릭스가 좀 최신 기종인데 그게 한 200 정도 아마도 기 뛰어넘을 수 있다. 아 그럼요. 근데 또 단점이 뭐냐 얘네는 가격 보존이 잘 돼요. 멀티에 할 때도. 근데 얘네는 최신 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쵸 POD XT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였죠? 80만원 아, 그렇죠 80만원 지금 8만원입니다 아, 진짜 10배가 벌어졌네요. 이게 컴퓨터 같은 거다 보니까 제가 POD X3 라이브를 60만원에 샀었는데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그게 지금은 중고가로 한 10만원대까지 맞아요 팔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얘네는 금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10만원 얼마나 쌉니까? 그 가격으로 좋은 멀티팩터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요. 내가 굳이 옛날 걸 돈이 없어갖고 굳이같이 이걸 사용을 해야 되나? 아 이게 전 이런 말 이해합니다. 막 이렇게 키로수 높은 차를 사는 거랑 비슷한 아니 그랜저 신형이 나왔는데 나 혼자 그랜저 타고 다니고 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21세기 이제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멀티가 훨씬 더 디지털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 이거는 그냥 헐크 같은 느낌이에요. 힘은 센데 힘은 세고 출력도 좋고 근데 네. 다 모아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무식하게 이걸 하나씩 다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꾹꾹이들이 이제 페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페달들이 많이 모여야지 멀티팩터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페달 보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죠. 최소 3-4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근데 그 페달 보드라는 거 처음 초보자들이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일단 무엇보다 무겁습니다. 맞아요. 페달 하나하나의 무게가 꽤 무거워요. 꾹꾹이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소형화라는 게 있어요. 소형화 최대한 작게 페달보드를 꾸밀 수 있다. 보드를 소형화시키면 아마 3개씩 이만한 게 하나예요. 이만한 게 제 손가락 두 개만한 게 하나예요. 근데 보통 어떤 거 쓰시죠 이펙터? 보통 오버드라이브 뭐 부스팅 하나 하고 공간계 뭐 딜레이 하나 쓰고 그냥. 많이 해봤자 이제 컴프레서를 넣고 와우라든지 솔직히 엄청나게 특이한 장르를 하는 게 아니면 진짜 많아도 네다섯 개 안 해도 맞아요. 끝나요. 끝나는데 이 두 개 손가락 두 개만한 게 있어요. 부티끈데도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녹음할 때 멀티팩터가 최고예요. 저걸로 만약에 녹음하려면 저희 마이크 마이킹을 해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마이크도 비싼 걸 사야 돼. 녹음을 이제 잘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프랙탈 FX8을 쓰고 있는데 녹음 그냥 한 방에 컴퓨터로 톤 정리하고 컴퓨터로 톤 정리한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녹음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맞습니다.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에디터가 있죠. 꾹꾹이 에디터 있습니까? 아...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하실 거 에디터 여기 있습니다. 에디터 싱크대 없는 데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허리 숙여가면서 노브 맞으면 여러분 척추 수술이 1,700만원이에요 여러분. 야~ 바로 여기 있는 이 노브가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빠른 컨트롤이 되고요. 그렇죠. 너희는 이게 숫자로 칠 수가 있어. 7.8이라도 아, 저희도 여기 눈금을 그릴 수 있어요. 페달보드는 여러분 탭댄스 쳐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야 이거 자 멀티팩터는 미리 모듈레이션, 드라이브, 맞아요, 뭐 공간계 맞아요. 이런 조합을 미리 선택을 해둘 수 있고 1번 조합, 2번 조합, 3번 조합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거를 다 바꿀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조합을 굉장히 실험적으로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페달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바꾸려면 껐다가 눌러야 돼. 발로 계속 눌렀다 껐다 눌렀다 노브도 다 돌려야 되고 그거 한번 하면 한 1년 되나요? 저희도 루프 박스라고 해서 루프 페달이 있죠. 네네. 그러면 네. 또 루프 페달을 사야 된다 돈 주고. 그렇죠 그렇죠. 스위처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스위처를 또 사야 되는데 스위처가 또 뭐 몇십만 원이에요. 멀티팩터 하나 값이야. 제가 이거 30만원대거든요 이게. 만약 학생들이 이거 산다 생각해보시죠.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탭댄스를 쳐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흥이 좋아요. 각자에 그건 맞아요. 각자에 맞춰서 그건 맞아. 아, 그건 맞다. 딱딱딱딱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더 리듬을 타는 것 같고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있어요.
꾹꾹이는 개조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아, 모디파이 말씀하시는. 애초에 자기가 원하는 이펙터를 자작해서 시작부터 네. 만들 수도 있어요. 네. 회로가 공개된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뭐 킬리 모디라던가 네. 이런 이거 말고 사람판 캔디에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거 같은데. 아, 사람판 캔디? 제가 원하는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죠. 힙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좀 아티스틱함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모으는 재미도 있고 색깔별로 용도에 따라서 작은 보드를 짤 수도 있고 큰 보드를 짤 수도 있고 이게 또 어떻게 좀 보면은 창의적인 그런 영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예술적인 아, 그렇죠. 감성이 있긴 하죠. 네. 감성이다. 그러면 꾹꾹이는 각인을 할 수 있다. 판촉물로 사용 가능. 이런데 뭐 있잖아요. 현대 렉. 아 그쵸.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 제가 라이브 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라인으로 직접 뽑아서 이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스톰프 박스만에 쓴다? 굳이 마이크 비싼 거 사가지고 맞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 사야 되고. 근데 이거를 언제 다 맞추고 있습니까? 이건 그냥 선만 하나 연결하면 끝나는데. 에이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레코딩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네. 앰프 마이킹이 짱이더라. 아니 그 자, 앰프에 마이크를 대고 녹음한 소리는 차원이 다르다. 아니 그 소리의 질은 다를 수 있어요. 아날로그가 좋은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인정해요. 아날로그를 이길 순 없어요. 어 이겼다. 이겼네요. 하지만 결국에 음악 진짜 진지하게 소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가성비를 언제까지 따지실 겁니까? 이왕 할 거면 그렇죠. 팍 지르십시오. 근데 이 멀티팩터가 처음에 진짜 즐거워요. 와, 처음요. 되게 행복해요. 기타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에 악이에요. 네. 특히 이제 기타는 네. 손 아프고 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진입장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난 이게 좋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겁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힘들지만 재밌으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기에 멀티팩터는 정말 최고의 장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이런 게 있네? 이런 소리가 나네? 우와 트레몰로 이런 소리가 나네? 네? 저도 평소에는 프렉탈을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나 빠르게 연습을 해야 하거나 뭔가 빠르게 녹음을 해야 할 때는 맞아, 맞아. 확실히 멀티가 빠릅니다. 자, 기울어지고 있죠. 그러나 앨범 모든 녹음 메사 무기와 페달로 왜냐하면은 결국은 소리의 질감이 다르다. 대음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네. 특유의 그 있습니다. 음압도 네. 있고 번역을 하면 네. 이건 그냥 깔짝다릴 때 쓰는 거고 침착할 때 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이게 확실히 그건 있어요. 네. 평생 남는 작업물에는 아, 앨범이라든지 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생일 축하하는데 초코파이에 촛불 부실 거예요 아니면 케이크를 쓸 거예요 그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이펙터를 알게 되면 확실히 멀티가 조금 더 쉬운 건 있는데 진짜 이펙터를 처음 접했을 때 네. 완전 처음 접을 때 완전 처음이야. 저도 아까도 DS1을 처음 샀다고 했었잖아요. 저도 DS2였는데 시작은 진짜 시작은 솔직히 꾹꾹이로 하시잖아요. 진짜 처음 퍼즈 샀었어요. 그렇죠. 진짜 처음에 DS1 퍼즈 저 메탈존 진짜 처음. 그 메탈존이나 DS1은 그 요즘 막 스쿨뮤직 그런 데서도 막 이런 거 번들로 같이 팔잖아요. SD15랑 같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 정도는 뭔 말이냐. 거의 뭐 기타 줄만큼이나 중요한 액세서리다. 필수품이다. 아 그냥 그거죠. 그냥 맛보기로 우리 사기 전에 하나 주는 거 있잖아요. 한번 써봐라 한번. 베스킨 라빈스 맛이나 한번 봐라. 디지털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발전이 되고 있어요. 저걸 또 들고 계시는 그냥 들고 있던 분. 캐비넷 I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캐비넷에 마이크를 댔을 때 그 소리를 캐비넷과 그 마이크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아 이거지 그 캐비넷 IR의 소리가 정말 리얼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펙터를 제가 쓴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홍보 돈을 받은 건 없는데 제가 진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입금 완료.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IR을 컴퓨터에서 여기에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많아요. 종이도 엄청 많아요. 네. 보통 멀티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정된 경우가 많은데 여기 안에 있는 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거를 여기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만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아지고 소리가 여기 있는 캐비넷을 쓰는 것보다 IR을 제가 유료로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아티스트 분들이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그니처 사운드도 네.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든 두 가지 생각은 쉽다고 했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쉽다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좀 심화적인 거고요. 네. 안 쓰려면 안 써도 돼요. 맞아. 안 써도 충분히 좋아요. 제가 근데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써야 될 돈이 많은데 맞아. 근데 여기는 노이만 마이크를 그냥 공짜로 쓸 수 공짜는 해보고 네, 뭐 몇 달러에 쓸 수 정말 비싸잖아요. 기타보다 비싼 마이크도 또 있고 IR은 그 마이크 프리앰프를 다 거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제가 왜
왜 빌드업을 했냐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제가 디지털 장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디지털 장비로 소리를 잘 잡을 수 있게 된 이유도 사실은 아날로그 마이킹을 제가 해봤어요. 그렇죠. 해봐야 알아요. 스튜디오 가서 실무자 실무자. 네, 진짜 제대로 마이킹 하려면 볼륨이 정말 커야 되거든요. 방음 부스가 덜덜 떨릴 정도로 되게 크게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실제로 아날로그 마이킹을 해서 받으면 소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좋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 소리를 느껴보고 아 특히 저음. 아 저음수. 저음 같은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멀티팩터는 저음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겪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디지털로 장비를 잡을 때도 저음이 이 정도로 올라와야지 좀 맞아요. 그 소리를 좀 따라잡을 수가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서. 근데 어쨌든 저는 결국에 지금 디지털을 쓰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냐면은 멀티만 쓴 사람은 그 느낌을 평생 몰라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좋은 소리는 결국 아날로그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아날로그 소리가 뭔지 알아야지 그렇죠.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아날로그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솔직히 쉽진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방이 덜덜 떨리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종착점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한 번은 이용하고 근데 꾸이로 평생 가는 사람은 있죠.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디지털 이펙터, 멀티 이펙터로 시작을 했다가 한번 아날로그 이펙터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한번 겪어갔다가 다시 디지털로 돌아와 보면 그렇죠.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고 다시 마지막으로는 아날로그로 죽을 때는 그리워서 내 해골 옆에 이거를 같이 묻어놔. 확실히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도는 아날로그 쪽이 훨씬 좋긴 해요. 훨씬 뛰어나요. 특히 백킹할 때 잘 느껴지고 코드의 음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그 여섯 줄을 더럭 쳤을 때 네. 얼마나 그 여섯 줄이 잘 들리냐 해상도 얼마나 네. 좋은가 네. 아니 그것들 다 뭉개지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디지털이 이기기 어렵기는 해요. 맞아. 멀티팩터 제일 장점이라면 가성비죠 솔직히. 네, 뭐 이쯤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각각의 장단점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토론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토론에 상관없이 각자 패널들의 자유로운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펀트님부터. 네, 여러분. 꾹꾹이랑 디지털 다 소리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각자 상황 따라 취향 따라 필요한 이펙터가 있는데 그 상황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은 더 기타 실력이 빨리 느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멀티도 안 쓰고 꾹꾹이도 안 써요.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끝판왕인 게 뭐냐면 멀티팩터의 차원을 넘어선 기타에서 안 사용하는 플러그인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각자 회사에서 웨이브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디지털맨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정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방구석 분들에게는 디지털이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아, 녹음을 할 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성비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는 입문하시는 분들 일렉기타에 대한 흥미를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멀티팩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한번 페달보드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거의 장점이 또 있어요. 한번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에이지님 말한 거랑 사실 의견이 비슷한데 처음 기타 칠 때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기타 소리는 그렇죠. 다 똘똘이 앰프로 다 거의 다 시작하거든요. 메가리도 없고 처음에 쳤을 때 이걸 먼저 입문을 하고 저도 사실 공연할 때는 저도 솔직히 꾹꾹이 있어요. 꾹꾹이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네. 이게 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음압의 차이가 음압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저는 이제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연습할 때 녹음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네, 이런 저렴한 가격대에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서 녹음을 하면서 연습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정보 전달 차원의 토론이었으니 아 그랬어요? 우리... 좀 이따 싸우려고 아, 이걸로? 다 무기들 여기 있는데 재밌게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꾹꾹이가 좋은지 멀티팩터가 좋은지 의견을 한번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정보 교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펀트님 채널도 놀러가주시고 우리 치치님 트위치 스트리밍도 한번 놀러가주시고 진짜 간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현실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기타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구독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 자기 기타 얘기 하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에이지님 채널 제가 볼 때 굉장히 이게 좋은 유익한 채널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런 채널이 없었나 약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생방송만 하시다가 네, 녹화 방송 하시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도 비슷한데 일렉기타가 굉장히 마이너라고 해야 될 거야. 한국에 시장 그렇죠. 조사를 해보면은 정말 친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일렉기타가 뭔지, 통기타가 뭔지, 기타의 줄이 몇 개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음악을 들어도 여기 일렉기타가 나왔었나? 그러는 분들도 있고. 아, 베이스인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좀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자신감도 들고 앞으로 영상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렉기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AD 채널, 치치 스트리밍까지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커버 완벽해. 이런 영상들을 계기로 좀 전체 일렉기타 씬이 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로.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서 음악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썸네일. 한 시간 동안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